레몬이죠? 레몬을 짜는 즙입니다. 예. 조금 남겨요, 이제. 예, 그 정도. 레몬즙에다 다른 걸좀 짜서 넣으려고 그러죠? 예. 뭐, 사과하고? 예, 줄을 이렇게. 줄하고? 순하고요. 오케이. 잠깐만. 요, 즙 짜고서 남은 거는요, 다시 한번 짜서, 요, 신선생 얼굴에. 이렇게. 천년팩. 아, 신선생 유튜브 스타 아니야. 신선생 팬들 많아.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해? 신선생 먹는 레몬 같은 거, 그런 거, 그거 가지고 이걸로 즙짠 건데. 그래요? 얼마나 좋은 거야. 그리고 요거를, 요거를 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요, 천년, 에이? 천년 팩이 되는 거예요, 천년 팩. 신선생도 피부 관리 해야지. 주름이 쪼글쪼글하면 되겠나? 에이? 안 아프잖아요. 이상해요. 이렇게 이거 마지막 짜고 남은 거 찌꺼레기를 다시 짜면요 이렇게 빡빡하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천년팩으로 쓰죠. 예. 이 즙 찌꺼기는 예. 그 밭에 거름해야 돼요. 예. 선님 저기 어깨 위에 이렇게 나비가 앉았네요. 안 가요. 쫓아내도 또 오고 쫓아나도 또 오고 그래요. 아 선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뭐 그래 나는 지 좋아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붙어갖고 계속 있어요. 나라 가라 이제 좀 단내가 예. 나나? 레몬을 많이 먹었어? 예 그렇지 싶은데 오늘 한 6일째 계속 레몬만 먹다 보니까 야, 야가 나를 동료로 느끼는 것 같아 동료. 예 하나의 의식이죠. 그러게요. 예. 레몬수 단식 시작한 지 6일째 됩니다. 아침 지금 1시 정도 됐고요. 1시 반. 이 레몬수 두 병 마셨고요. 이제 오후에 이거 마시려고 해놨습니다. 미리 레몬을 한 7개 정도 미리 즙을 짜놔가지고 유리병에 넣어뒀다가요. 조금씩 수시로 이렇게 물하고 타서 꿀 조금 넣고요. 이렇게 마셨습니다. 단식이 이렇게 자꾸 이제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몸은 이미 알아요. 우리 주인이 음식을 안 줄 거라는 거를. 그래서 몸이 더 타이트하고 강인해지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식사를 소화시키는 걸로 인해서 이 장기들이 활동을 하다가 이 즙이나 물로서 단식을 하면은 이제 치유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쭉 제가 단식을 이제 한 10개월간 단식도 하고 또 이제 가끔 한 번씩 감자나 그리고 과일만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오다가 요번에 그 레몬수 단식을 했는데 이 레몬수 단식만 한 게 아니고 지금 23일간 제가 녹즙만 먹다가 이제 여기로 건너온 거거든요. 그 신선생도 그런 말을 해요. 스님은 단식하는 사람처럼 안 보인다고. 그래서 초기에는 두통이라든지 메스꺼움 같은 거 그리고 힘이 쭉 빠졌었는데요. 제가 요번에 한 5일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굉장히 몸이 더 강인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인해지고 아 이제 진짜 정상으로 내가 이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는 많이 먹어야 된다고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승주는 이제 그동안에 단식을 해오면서 건강을 위해서는 잘 굶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 먹는 것이 아니고 가끔은 휴식을 주는 이 장기에 휴식을 주는 그런 타임들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해도 저 자신을 봐도 그럼 초기처럼 막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래서 막 걷기도 어렵고 이랬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액체 단식이 23일에서 6일이니까 거의 29일째 가고 있는 셈인데 29일이면 거의 한 달이죠. 그런데 더 일상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다는 거. 근데 단지 하나 조금 힘든 것은 아주 옛날처럼 무거운 거 20kg짜리 드는 거는 제가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고 이제 성큼성큼 내가 하는 목표 지점으로 가고 있고 좀 보이는 것 같다. 이제는 아 그리고 프라나 페스티벌 그 행사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행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데 코로나가 이제 안정이 되면 프라나 페스티벌에 가도 우리가 과일 한두 개 아니면 귤이나 귤 한두 개 먹어도 아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프라나 호흡식가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에도 이제 참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또 비도 많이 왔고요. 또 다음 주에 태풍이 하나 또 예, 지금 세력을 또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일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제가 마지막 날 그러니까 31일 날이 제가 레몬수 단식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게 이제 8일째 되는 날인데 그날 예, 그날 생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그 형편에 맞게 그때 봐서 댓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이제 그 태풍도 지나가가지고요. 여기 이제 논에 이렇게 잠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벼 상태도 보고요. 이제 하려고 하는데 벌써 이렇게 이삭이 이렇게 패기 시작하네요. 좀 우리가 늦게 심었잖아요. 예.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삭이. 신 선생님이 아주 물 관리를 잘 하셨어요. 예. 뭐, 저하고 우렁이하고 반반의 협력을 통해서요.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있네요. 수고하셨어요, 신 선생님. 예.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풀 같은 것도 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잘 됐네, 보니까. 예. 진짜 잘 자랐네. 정말 잘 자랐네. 이렇게 잘 자랐어. 야, 고생 안 하고 그냥 농사 짓다 아니 꿈만 갔어. 아, 잘 됐네 농사가. 뭐 이번 장마가 태풍이 와도 괜찮겠죠? 예. 물 빼놨죠? 예. 예, 됐어요. 예. 꼭 그 다른 데도 해도 되는데 꼭 유진카로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 여기는 감동을 주는 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감동을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아 또 잘해주시고 자고 치는데요. 아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단골. 단골이라서 예. 다른 데 안 가고? 예. 예. 아 오늘 엔진오일 갈아넣고요. 여기 엔진 제품을 한번 있지 않습니까? 좀 점점도 봤고요. 사장님한테 찬찬히 좀 봐주라 그러세요? 네. 이제 점검 거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일 갈아넣고, 그 다음 이제 엔진에 또 불이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요.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요.